자, 어젯밤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핫 스타 샷. 우리가 몰랐던 스타들의 놀라운 모습 지금 공개합니다. 최고의 스타 현빈과 배우 이진욱 씨. 두 사람의 운명이 여행을 떠난다. 사실. 네, 2년간의 여행이죠. 5시간 뒤에 해병대에 입대하는 현빈 씨. 이진욱 씨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엇갈린 운명 때문에 희비가 엇갈린 여자 스타들도 네, 있습니다. 지내볼게. 지내보고. 그때 당긴 사람. 그때 넌 죽었어. 그때 이날이 오기만 우매불망 기다렸다. 최지우 씨입니다. 계획 언제 쓸 거예요? 네, 6살 연하의 남자친구 거지. 이진욱 씨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려 생긴 별명, 바로 청담동 고무신녀입니다. 이진욱 씨 휴가 때는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모습, 머리를 짧게 잘라도 역시 멋있는 현빈 씨. 네, 그러나 해병대 헤어스타일이 짧지만은 않죠. 미리 보는 현빈 씨 해병대 헤어스타일 대공개. 이현빈 씨 어메이징한 인기를 실감케 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게 사회 주도층의 배려인가요? 이 타던 자동차를 유니세프에 기증한 현빈 씨. 기부 역시 남달랐습니다. 이정, 해병대 멋있잖아요. 싸이. 힘든 배를 두 번이나 갔다 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군인 하면 떠오르는 스타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인성 병장. 군 체육복을 입어도 당신은 패션이 스타. 군복만 입으면 하지만 또 180도 바뀌는 스타도 있습니다. 조용해! 엎드려 뻗쳐! 그리고 딱 엎드려 뻗쳐. 저거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자, 스타들의 군대 사진 지금 공개합니다. 단지 머리를 짧게 자르고 군복만 입었을 뿐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이유 참 미스터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 자, 좌측이 소지섭 씨 군인 때 모습 맞습니다. 훈련병 때 모습. 네, 군입대를 앞둔 스타들 2년간 열심히 기다리겠습니다.